1,000원이니까 1,000원. 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천안가랑 고속버스, 동양고속의 아주 핵심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승차하고 있습니다. 에, 여기가 20번 예비, 분산조치번. 이게 게이트 출발선이 출발 도착지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요거는 동해 3척 7시 10분, 동해에서 쉬고 3척까지 가는 건데, 이거 언젠가는 제가 한번 꼭 타보고 싶은 버스인데 말이죠. 기회가 없네요. 다음엔 예비. 요거는, 아, 여기는 이제 강릉 가는 데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천, 예, 동부고속, 제천 하소라는 데도 가네. 제천 하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는 데가 참 많아요. 보면은, 예, 동부고속 참 고속버스가 참 좋네요. 자, 여기도 프리미엄 골드, 이것도 프리미엄 골드. 예. 그다음에 요거는 동부고속. 야, 이거 보기도 보면 일반 고속이다. 막 일반 고속. 그다음에, 예, 요즘 참 보기 드문, 저도 꽤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요 일반 고속. 예, 사실 일반 고속도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용인 유림동 경유하는 일반 고속. 예. 어마어마한 정류장이죠. 터미널이죠, 터미널. 어마어마. 여기는, 네,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없었는데, 영월, 춘천, 철원 가는 거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철원 가는 거, 아, 포천 가는 것도 여기 있구나. 포천, 운천, 신철원. 예, 이게 강원 고속이 들어오네요. 몰랐습니다, 이거는. 예,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다 고속버스가 된 거죠. 안동, 영덕, 안동, 영덕, 영주, 단양, 구인사, 울진도 가는구나. 예천, 경북도청, 평해. 아, 요거는 대원, 경기 고속. 대원 고속하고 경기 고속은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영주 가는. 네. 여기는 평택 안중 가는 버스, 동양고속. 그 다음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거네요. 청주. 청주 가는 버스는 여기서 타는데, 북청주는 저쪽에 센트럴에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예비. 예비. 요거 금호고속이죠? 금호고속. 아, 송리산 고속. 송리산 고속이 또 금호고속의 소유지가 일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장이 금호고속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송리산 고속이구나. 천일고속, 고려고속버스도 들어오고 있고요. 천일고속, 고려여객, 네, 고려여객, 금호고속. 여기가 이제 도착지인데, 아마 먼 거리에서 오는 버스들은 아직 도착할 시간은 안 됐을 거고, 네, 가까운 거리에서 온 것들은 이제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시스템이자 시설이죠. 여기가 이제 도착 파트이고요. 도착한 곳도 이마트가 있구나. 쭉 한번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역시 보면은 지방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하고는 뭐 수준이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뉴스퀘어 정도가 뭐 그나마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퀘어하고도 차이가 나죠, 사실은. 역전 우동, 로봇 김밥.
로봇 김밥? 건강한 줄. 김센 식당.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이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철원이라는 거. 쭉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스케치해 봅니다. 무인 발권기. 우리나라의 KTX를 비롯한 기차 시스템도 그렇지만 고속버스 시스템도 뭐 세계적인 수준이죠. 네.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메인테넌스 수준이 옛날로는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지는 않으니까. 예. 이 정도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을 유지를 해야. 예. 밥 먹어지 언제 나갔어요? 네. 오자마자 전화할 줄 알고 기다렸더니 전화 안 오니까. 아, 그냥 먹었어. 처먹은 게 아니다. 알았쇼? 종이야. 이쪽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네. 이제 이쪽 라인이 진짜 이제 경부선 쪽이죠. 경부선 쪽. 대전 시작해서. 네. 아유, 이 아저씨들 참. 나도 내일까지. 아니, 무사가 지금 못하고 9시 차분이 못하고. 그 무사가 내일 아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사가 회사하고 좀 여행인데. 너 같은 건 있으면 안 넣는다. 어디 육상 거? 그래. 아, 언제 빌리만 하는 거? 내 태형 거. 언제 빌릴 거? 예, 아침 시간 터미널을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매우 좋고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근데 식당이 아직 안 열었네요. 여기가 승차 홈 플랫폼 1, 2, 3, 4. 네. 한번 쭉 구경 대합시고. 아,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구나. 네. 네. 이거는 공주가는 7시 10분. 같은 시간에 부산 가는 우동고속. 참 멀리 간다. 옛날보다는 부산이 많이 가까워지긴 했는데요. 네, 이쪽에는 한일. 진주, 여기 창원, 부산, 마산, 창원, 진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뭐. 울산, 김해, 통영. 네, 김해, 통영.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세종이 하나 들어가고, 세종은 조금 좀 이례적으로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대구, 서대구, 밀양. 아, 밀양 가는 또 따로 있구나.
다음에 성사로 가시는 분이 이렇게 포항, 경주, 영천. 아, 영천강도 따로 있네. 낙동강, 예, 낙동강 휴게소로 해서 포항시청 경유해서 포항까지 가는 걸 겁니다, 이게. 10번 승차. 10번 승차. 포항시청 앞에서 한번 정차한다는 얘기죠. 예. 구미, 김천, 상주, 점촌. 예, 요게 이제 대전 복합. 대전 청사 7시 20분 발.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플랫폼을 둘러봤습니다. 예, 여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쪽은 영남 지역, 강원 지역, 경기 북부 지역. 예, 이렇게, 예, 승차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터미널 모습입니다. 예. 예. 다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이 안 보이네. 네, 이제 서서히 해가 많이 밝아오고 있네요. 제로데이 택배. 고속버스 수화물 시스템을 제로데이 택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일단 기본 스케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